컴퓨터 운영 동영상 문제 한번 풀어보죠. 요 도면이고요. 자,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해놨겠네요. 자, 전체가 50에 30. 자, 일단은 뭘로 할까요? 박스. 쉽죠. 그래서 너비가 50, 50 탭, 30. 그 다음에 높이가 5. 예, 그랬네요. 이 모양이에요, 제가. 예. 근데 이제 요거를 했으면 좋았는데 뭐 하면 되죠. 일단 여기는 R이 5호고 여기는 10이래요. 자, 그러면 못깎이에서 자, 3차원을 볼게요. 자, 은선 보이기 요거하고 요거하고 해서 5. 그 다음에 다시 요거하고 요거해서 엔터 10. 네. 됐고요.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구멍은 33에 7이 됩니다. 센터 있죠? 그러면 박스 다시 해서 원점을 하고 그 다음에 33탭7 엔터. 도출값은 이렇게 위로 얘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연산하기 위해서 차지파 얘에서 얘를 예, 뺐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방식은 스케치면 되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인선 보기 끄고요. 자, 그러면은 위로 이제 올리는데 여기가 일단은 현재 5에 그다음에 요 거리가 얼마냐면 요거 보니까 18mm, 5에 18mm이고 높이가 여기 11, 11에다가 3, 14에다가 9니까 21인데 지금 이게 5가 빼야 되잖아요. 여기서 빼죠. 6이죠. 6하고 3. 9이 18mm네요. 여기가 18mm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까요? 18mm고 5mm고 그 다음에 18mm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3차원에서 볼까요? 그럼 이것도 쓰죠. 자, 이번에 중심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서 얘가 아까 얘가 18mm죠. 18mm고 탭 5mm고 그다음에 높이가 아까 18mm죠. 자, 근데 요게 9이 18mm. 그다음에 이거 피드 때문에 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작업 움직여볼까요? 움직이는데 예, 중간점 딱 걸리죠? 중간점 맞을까요? 이 중간점이라는 게 맞지 않네요. 그죠? 이거 빼고요. 자, 여기 선을 해봅시다. 여기 선을 긋는데 여기가 50이니까 25잖아요. 25. 25에 선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선택을 하고 자, 일단 여기서 선을 자, 일단 1면 네, 그래서 여기를 선을 하나 그을게요. 그죠? 마찬가지로
싶더라면, 이 방법은 꼴은 아니겠지만, 얘를 잡고, 중간쯤 이렇게, 예. 여기 맞는 것 같죠? 요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정합니다. 자, 아리코죠? 그리고 필렛. 두껍기, 얘랑, 얘랑. 그쵸? 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모양인데, 일단은, 요거는, 일단 밀어 할게요, 밀어. 반사. 0 엔터하고, Shift 키 누르면 되거든요? 예, 됐죠? 얘를 요 팔려면, 하나로 합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얘랑. 연산하기 합집합.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를 그려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여기 보면은, 현재 요 중심점이란 애가, 현재 10일이에요. 여기서 10일. 10일에, 반지름 3짜리를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면 볼까요? 직선을 그렸는데, 일단은, 여기가 10일, 11일 부분에, 여기서 11, 이렇게 해서, 여기네요. 여기 보면은, 3짜리, 이게 3, 3이죠? 아니, 3. 그러면 홀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3이다. 이렇게 된 거죠. 3. 라인을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3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3, 예. 됐고요. 그 다음에 호는 연속도 상관없죠. 여기서 연속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똑같은 데서 R이 6짜리죠. R6. 그러면 다시 호 이렇게 해서 여기서 R이 6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벗어나 그리죠? 맞춰볼까요? 이렇게 맞춰지나요? 예, 맞춰지진 않네요. 그러면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맞춰질까요? 안 되면 그냥 하죠. 여기 자를 걸 만들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자, 자르기, 얘만 지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할게 만들어졌네요.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하나, 공을 뻥 뚫을 거니까 도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도출하죠. 자, 그래서 일단 뺄게요. 자, 연산하기, 차집합. 여기서 얘를 빼죠. 뚫렸죠? 두 번째는 얘를 해야 되는데, 얘가 몇 밀리? 2mm 들어가는 거죠. 2mm.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자, 도출, 몇 밀리? 이쪽으로, 2. 자, 얘를 밀어합니다. 편집하기, 0, 엔터. 그죠? 자, 그러면은 연산하기 여기서 얘랑 빼죠. 예. 그죠? 이 방법이 답은 아니에요. 자, 그럼 속성이 들어와서 스타일 유형에서 선만 감춰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됐고요. 자, 여기 보면 필렛이 남았네요. 이 필렛이 아래 5레입니다. 5 놓으면 얘는 일단 끝나죠? 아, 0회까지인데요. 자, 그러면은 못 깎기. 5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대체 하나, 둘, 셋, 넷 하고 엔터하고 5 됐죠? 이렇게 해서 파트 1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많은데 여기 0이 숫자를 넣을까요? 빼고요. 텍스트가 여기 있었죠?
기준점을 서페이스 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씨 높이는 7 정도 하고 두께는 1 상관없죠. 그 다음에 여기 0, 1이다. 완료합니다. 자, 음영을 보고요. 선택해서 일단 요거로 돌릴 수 있죠? 쉬프트 키 누르면 다 고정되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얘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데 이동. 자, 이거는 앞면에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내리는데 0.5만 내릴게요. 예, 됐죠? 자, 그러면 3D에서 이제 빼기 하면 되죠? 연산하기. 여기서 이거를 뺀다. 됐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얘 솔리드입니다. 파트 0, 한글이 되는데, 파트 0을 이렇게 했고요. 색깔은 주황색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름이 생겼으니까 객체가 생겼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파트를 해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게 뭐 어디나 센터 부분 하면 될것 같고요. 얘가 봉이 A래요. A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3, 6이니까 5, 파이 5라는 거죠. 파이 5짜리 봉을 만듭니다. 파이 5짜리 봉. 자, 그러면은 앞면을 볼게요. 자, 여기에 이게 파이 5니까 2.5죠. 네. 그다음에 전체 분할을 볼게요. 이걸 했을 때 단점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위치 잡기에서 이렇게 하고 일단 찍고요, 여기서 그리면 돼요. 아하. 일단은 1.5입니다. 반지름 2.5고. 자, 얘가 아까 몇이었냐면 전체가 30이었으니까 15만큼 이동하면 되죠? 15. 자, 이동 15. 딱 맞죠, 여기?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값이 얼마냐를 봐야 돼요. B라는 거는 현재 보면은 여기 끼워져야 되니까 요 칸을 넘어서야 되죠. 요 칸은 일단은 이게 20이고 요게 20, 30이니까 26이에요. 27이면 되죠. 27. 얘가 익스트루드 돌출하는데 양방향이고요. 그다음에 27 나누기 2. 만큼, 그죠? 딱 그만큼 튀어나왔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얘 파트는 감추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여기, 현재, 여기는 10이래요.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7, 27 빼면은 3, 7이 남죠? 3.5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에 3.5짜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거 그리면 되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지름 5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3.5다. 자, 그럼 얘를 미러하면 돼요. 편집하기 반사 0. 원점이 있으면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랑은 뭐예요? 3차원에서 연산하기 합집합. 하나 됐죠? 예, 소리 들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 여기 4의 16이에요. 4의 16. 여기 이제 사각형 그림이 되는데요. 얘를 잠깐만 감춰볼까요? 예. 자, 사각형을 그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중심 사각형이에요. 다시 이렇게 해서 자, 너비가 4, 탭16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얘가 양쪽으로 6mm씩이잖아요.
이제 익스트루드 하면 되죠. 돌출. 얘를 했고요. 자, 양방향이니까 3mm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소리들을 넣을게요. 파트 하나 감추고. 자, 그러면은, 자, 선은 감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연산하기 합집합. 됐죠? 자, 얘는 파트 02. 그 다음에 색깔은 청록으로 할까요? 예.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3차원만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